글쎄 안 들려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네, 7시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오창성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나깨나 청취자 생각, 자나깨나 YTN 생각 오창석입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오늘 하루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해서 올라와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도 올라와 있습니다. 대구 수돗물에서 과불화합물이 검출됐다라는 내용인데요. 결국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라고 합니다. 이는 한강보다는 5배고요. 부산은 지금 현재 대구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 부산의 수돗물은 현재 대구보다 5배, 한강보다는 10배 정도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수돗물로 분유 타먹인 주부들이 청와대 청원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런데 뭐 또 발암물질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발암물질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만약에 이게 발암물질이 확실하다면 과불암물은 정수 처리를 하더라도 10에서 15% 정도만 제거가 되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예. 또한 끓이면 농도가 더 짙어진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 오창수 씨가 여기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대구 수돗물 문제는 없는 건지 환경부 연결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부 조석훈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조과장님. 예, 그, 예, 조석훈 과장입니다. 예, 저희가 좀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요. 예. 일단 그 과불화합물이라는 게 뭡니까? 아, 과불화합물이라고요? 예. 예, 이건 불소, 계통에 함유된 화합물의 일종입니다. 예. 그런데 예, 예. 여기에 발암물 이것이 발암물질이 아니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과장. 이 과불화 화합물이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예. 그 중에서 발암물질로 지정이 돼 있는 것은 그 피포와 A라 그래가지고. 네. 예. 과불화 옥산산이 발암물질로 지정이 돼 있고요. 나머지 7가지 물질은 발암물질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문제가 됐다고 하는 대구 수돗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과불화 핵산출폰산인데요. 예. 예, 8가지 종류의 한 종입니다. 예, 이거는 아직 발암물질로 지정돼 있는 물질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안전하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번에 검출된 수준이 예. 그 캐나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준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캐나다에서 관리하는 수준이 0.6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입니다. 예. 호주에서는 0.07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를 먹는 물의 권고 기준으로 설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호주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고요. 예. 캐나다나 스웨덴은 0.9로 관리하고 있는데 0.9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 네, 캐나다나 스웨덴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낮다고 하더라도, 예. 예. 그 전문가들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는데, 예. 그 전문가들 대체적인 의견은 이번에 검출된 수준이니까 건강상 우려되는 수준은 아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예. 건강상 우려되는 수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수돗물을 예. 먹고 있는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러면 예. 다른 어떤 환경부에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7월부터 예. 예, 먹는 물 감시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예, 감시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까지는 감시 기준이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지금까지는 예, 일단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권고 기준으로 설정해서 예. 관리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3개국이고요. 캐나다, 스웨덴, 호주가 그렇고 미국, 일본이라든가 독일 등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아직 권고 기준조차도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예. 아직 권고 기준이나 이런 것은 아직 설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감시 물질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7월 달부터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 이거는 다른 지역은 상관없나요? 대구만 이렇게 되는 건가요? 다른 뭐, 한강이나 금강, 영산강 쪽에 수계도 조사를 해봤는데 예.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아니다.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은 어쨌든 그래도 불안해하는 국민들 특히 경상북도 예. 지역 국민들을 위해서 좀 한마디 하시죠. 아, 네, 뭐 과부하액산 술폰산이 미규제 물질이긴 하지만 이미 이 배출원에 대한 차단 조치를 저희들이 6월 12일 날 조치를 했고 예. 그다음에 그 주로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된 구미 하수처리장에서 실제 6월 20일 날 농도가 아주 낮은 수준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에 대해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통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환경부 조석훈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그 환경부 이야기로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들리긴 하는데요. 하지만 뭐 대구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청와대 측 국민청원만 20개가 넘고요. 예. 현재 대구 현재 대형마트의 생수 판매가 평상시보다 6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국민들이 안심만도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빨리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요. 두 번째 네. 뉴스 갑시다. 네, 지난달이었죠. TV조선이 미국 언론에 1인당 1만 달러를 요구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직접 풍계리핵 실험장을 다녀온 외신들이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했을 때 TV조선은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그 내용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결국 이 내용은 강상구 정치부장이 직접 썼다라고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심위에서 중징계인 법정 제재를 내렸습니다. 그 나중에 두고 보면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결국 그럼 오보라고 판명이 된 거네요? 네, 오보고 허위 작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징계가 내려진 것 같습니다. 예. 당초에 그 지난해 그 TV조선 재승인 조건으로 법정 제재 4건 이하를 조건을 내세웠거든요. 지금 2주 사이에 TV조선 벌써 3건이나 법정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위원 5명 중 3명이 감점 법정 제재 의견. 나머지 두 명은 문제없다는 의견을 냈거든요. 네. 이것도 여당 추천이 야당 추천에 따라 달라지던데. 네. 이거 사실은 뭐 이 사안이 어떤 사람들로부터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옹호해야 되냐라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한반도의 평화와 직결된 문제고 악의적인 오보라는 것이죠. 예. 여기 따라서 두 명의 다른 의견을 내신 분들이 과연 국가나 국민을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아 정상 최초로 러시아 하원 의원 두마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톨스토이와 유리 가가린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공사였던 이범진 등을 언급했습니다. 앞으로는 가스, 철도, 전력,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항만, 그리고 북극 항로 개척 등 9개의 중점 분야를 함께 하자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하원 의원 연설 끝나고 나서 하원 의원들이 문 대통령을 둘러싸고 뭐 기념사진도 찍고. 네. 거의 뭐 연예인급 인기를 끌었는데요. 끝나자마자 전부 몰려가서 서로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예,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이렇게 이어지면서 문 대통령이 국제적인 스타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 뉴스입니다. 국내 항만에서 붉은 불개미가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야한개미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붉은 불개미는 지난해 2017년 첫 발견 이후에 오늘 발견이 다섯 번째입니다. 미국에서는 연간 6조 원의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는데요. 방역당국이 30일에 확인하고 나서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평상시 체제로 전환을 해서 너무 안일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섯 번째입니다. 네, 근데 계속해서 이건 뭐 처음부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보죠? 네, 애초에 방역 당국을 5% 정도 표본을 뽑아서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 당국이 현재까지 들어온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할 검토 중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오늘 발표를 했었던 류동표 교수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할 만큼의 독성을 가지고 있거나 생명에 위협을 주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유를 본인이 직접 맞아봤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특이한데 본인이 직접 채집해서 맞아봤는데 이 맞아보는 정도를 미국의 학자인 저스틴 슈미트가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분류를 했습니다. 예, 1단계가 꿀벌. 한테 맞는 것 정도인데요. 이 붉은 불개미는 1.2 정도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 맞는 것 이외에도 생태계 교란 그렇죠. 또는 다른 것들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외래종이 들어와서 생태계 교란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지금
외수입 컨테이너에 대한 전수조사 이것도 계획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확실하게 들어왔던 것 지나갔던 것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방역을 받으라는 지시를 추가적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오늘의 마지막 뉴스입니다. 네, 한국당이 현재 혁신 비대위 구성 논의마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중앙당 해체를 하고 혁신 비대위를 꾸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본격적인 개파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합니다. 혁신 비대위를 거절하고 싶은 친박에서는 혁신 비대위를 현재까지 거절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보수를 보수하기 위한 논의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김진 논설위원 같은 경우는 뭐 우파 탁현민을 키워야 된다라는 얘기도 남겼습니다. 그러면은 보수 우파에서 탁현민 같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번 선거 패배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정말 그 저급한 수준의 안일한 분석인 것 같은데 탁현민 행정관이 어떠한 행사를 꾸며내는 역할이거나 아니면 그 행사를 더 돋보이게 할 수는 있어도 행사 자체의 의미를 되새기거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통일부나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질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포장지만 신경 쓰는 모습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예. 시대적 그름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알겠습니다. 뉴스는 거기까지. 오늘 퀴즈 갑시다. 네, 6월 20일 퀴즈 정답은 1번 복지로였습니다. 오늘도 문제를 나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아 최초로 러시아 하원의원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하원의회를 뜻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러시아 두마, 2번 러시아 종마, 3번 러시안 호안마마입니다. 예, 러시안 두마, 러시안 종마, 러시안 호안마마.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0945번 유료 50원입니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는 저희가 따로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카야, 궁금하다. 이자카야, 이자카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우리 사회 해묵은 과제 중 하나였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드디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과 경찰이 득실을 나눠 가진 절충안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경찰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연결합니다. 청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계속 오랫동안 강력하게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평가를 해 주신다면 이번에. 예, 전 개인적으로 좀 감개무량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 경찰과 검찰이 갈등과 반목을 보여왔는데요. 그래서 국민들도 불편하셨을 텐데 어제 두 분 장관님이 합의안에 서명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 비로소 정부의 합의안이 마련됐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TV를 통해 지켜보면서 감개무량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좀 뭐 의미를 부여할 부분도 있지만 위협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 의미를 부여할 부분은 경찰과 검찰 갈등의 내관이었던 그런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예. 둘의 관계가 상호 존중하는 상호 협력 관계로 전환됐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예. 그렇지만 이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 즉 수사권 조정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건데요. 예, 검찰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대단히 미흡하다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평가는 검찰 내부에서 불만이 많고 경찰 내부에서는 만족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던데요? 그거는 좀 잘못 전달된 것 같고요. 예. 예, 경찰에서도 경찰청 공식 입장도 예, 예 그 좀 진일보한 측면은 있지만 여러 가지 과제를 남겨뒀다는 게 경찰의 공식 입장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일선 경찰들의 반응은 굉장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은 검찰 개혁이라는 그런 그 화두를 가지고 개혁 작업을 한다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예. 검찰 개혁이 뭐가 된 게 있느냐. 즉 검찰의 권한이 이전과 뭐가 달라진 게 있느냐.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떼내는 것이고, 즉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공화국을 만들게 한 힘, 즉 예.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독점, 예. 이것이 검찰공화국을 만든 힘이었는데요. 이 과도한 권력을 떼어내는 것이 검찰개혁의 본질인데, 그 권한이 검찰이한테 그대로 유지되었거든요. 그런데 뭐가 달라진 게 있냐는 거죠. 그럼 경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찰의 영장 청구권 확보가 무산된 거. 이거로 보면 됩니까? 첫 번째는 검찰에게 이전과 다를 바 없이 광범위하게 사실상 광범위한 직접 수사권이 인정됐다는 거죠. 아, 직접 수사권 네. 인정.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예. 그 다음에 영장 청구권인데 아, 예. 영장 청구권은 이게 헌법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조정안에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헌법 문제 말고 법률로서 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네, 근본적으로는 헌법 개정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조정안에 담기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향후 개헌 시에 이 문제를 본격 다루겠다는 예.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권,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 왜 1차 수사 종결권만 줬냐, 이런 반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예, 지난번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종결권을 주는 이유는 이 국민들이 이중조사를 받는 불편을 없애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예. 즉, 경찰에서 조사받고 무혐의로 끝난 사안을 검찰에 가서 또 한 번 조사를 받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인권 침해이고. 그래서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인데, 이렇게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우려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경찰이 멋대로 사건을 암장, 은폐하면은 어떻게 하지? 또 경찰 수사가 부실하면은 어떻게 하지? 예. 이러한 그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사건 관계자들이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이의가 있으면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예, 그럴 경우에 이제 검찰에 사건을 넘길 수 있게 이런 장치를 만들어놨고요. 또 경찰이 수사를 종결해서 혐의 없다고 생각하고 검찰에 송치를 한 후에 송치가 아니고 종결한 후에 검찰에 사건의 등본, 그러니까 복사본 기록을 그대로 검찰에 또 보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이 그걸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다면은 경찰에게 다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수사 종결권이 아니라서 1차적 수사 종결권이라고 했고요. 이 부분은 뭐 좀 과도한 부분은 있지만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우려해서 검찰에게 너무 과도한 통제 권한을 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예.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받아들일 만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총장님도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만 검찰 내부에서 예. 권한을 경찰에게 과도하게 넘기면 수사할 때 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경찰의 수사 능력이나 법리적 판단 능력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든다. 이런 식의 얘기를 은연 중에 조금 흘리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인권 문제는 검찰이 얘기할 만한 문제는 아니죠. 그것은 예. 지난 한 10여 년 이상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살한 사람이 100명이 넘습니다. 예, 인권 침해 부분으로 말하면은 검찰은 경찰한테 아무 할 얘기가 없는 것이고요. 그 인권 침해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속성상 계속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문제지 검사가 경찰 수사에 통제하는 입장에 있다고 그래서 검사가 경찰 수사를 지휘한다고 그래서 경찰 수사의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경찰의 수사의 인권 문제도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시민의 통제 또는 뭐 기타 경찰 내부의 어떤 감시 관리 감독의 강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지 예, 검사의 수사 지위를 가지고 인권 침해가 그 예방되지도 않고 오히려 예. 그것은 인권 침해가 더 심화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경찰의 인권 침해 우려되니까 경찰에게 독자성을 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논리는 좀 동의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줄곧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공약도 내걸었고요. 그 예. 경찰들이 많은 일상 경찰들이 기대를 가졌을 것 같은데 아까 총장님 얘기 들어보니까는 기대는 못 미쳤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예. 국회 결국은 이제 국회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이 삭제될 수도 있고 더 보완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떤 예. 부분이 조금 더 보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까? 저는 이제 정부에서 모처럼 두 분 장관님이 서명하시고 총리님께서 발표하시고 한 이 정부 합의안이기 때문에 이 합의안이 국회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서 그래서 입법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 것이고 예. 또 현재의 조정안이 여러 가지 좀 보완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보완될 부분인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보완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것은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본질, 즉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덜어내는 것이 검찰개혁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번 조정안이 검찰의 힘을 빼는 데는 실패했다거든요. 한 거거든요. 예. 모두가 이건 동의할 겁니다. 검찰에 힘 빠진 게 없다. 뭐 경찰의 권한이 좀 세졌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에 힘이 빠진 건 없다. 이것이 공통된 분석이거든요. 검찰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벌어져서 검찰이 권한 남용을 할 수 없는 즉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생기는 권한 남용 이게 안 생기도록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좀 보완이 돼서 직접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거나 지금보다 대폭 제한되는 방향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지금 실시간으로 청취자들 댓글이 올라오는데요. 뭐 예. 경찰을 응원하는 댓글도 있습니다만 예. 뭐 과거 댓글 공작 수사해놓고는 거짓으로 발표하고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 보면은 경찰도 정신 차리려면 멀지 않았냐 이런 댓글들도 지금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경찰이 검찰보다 뛰어나서 경찰이 검찰보다 신뢰할 만해서 그래서 경찰이 수사의 독자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 경찰도 검찰도 다 미흡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기관이든지 함부로 권력 남용할 수 없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경찰이 여러 가지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되지만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지만 그 부분이 검찰에게 지금처럼 종속된 그 구조 하에서 지금 그런 문제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검찰에 종속된 구조 하에서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경찰에게 수사 자율성을 부여하고 두 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속에서 오히려 어느 기관도 권력 남용할 수 없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서 서로 에러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면은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경찰 검찰의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팟빵 앱으로 큰잎파리 지용님께서 자치경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내년부터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다고 하는데 청장님 개인적 생각은 자치경찰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자치경찰제는 이제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예. 지금 제주도식 자치경찰 모델부터 해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까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예. 현재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자치경찰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그 세부 안을 마련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구체적인 어떤 자치경찰로 넘어갈 내용의 범위 이런 걸 얘기하자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저는 원칙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원칙은 현재 우리나라 치안이 굉장히 그 안정된 치안입니다. 세계적으로 좋은 치안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 이러한 치안 시스템이 붕괴되는 혼란을 가져오면 안 된다. 즉 그래서 현재의 치안 그 시스템의 효율성이 인정돼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하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자치경찰이 비록 뭐 지방분권, 자치분권의 실현 또 지역실정에 많은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자치경찰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면은 현실적으로 국민들 부담이 커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그런 방법은 선택하기 어렵지 않느냐. 현 두 가지만 저는 그런 그 조건, 전제 조건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 개인적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예. 제가 저도 잘 알고 있는 그 김복준 교수께서 그 예. 청장님 지난번 울산시장 동생 조사하면서
예. 정치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아서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저는 이제 그 힘들다기보다는 예. 그 부당한 정치적인 공격에 대해서 이걸 그 공직자란 이유로 인내해야 하는가 대단한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예. 저를 무슨 기획 수사나 하고 공적 수사나 하고 표적 수사나 하는 그런 이제 이 근거 없는 정치 공격을 했거든요. 예, 정치 논리로 예.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그래서 구의 공직자를 자신들의 정치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명예훼손하고 모욕을 주고 하는 것을 과연 이것을 용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선거 후에 이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힘들다기보다는 그 이러한 좀 후진적인 정치 문화에 대해서 좀 분개하면서 굉장한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느꼈었습니다. 앞으로는 공직자를 상대로 정치 논리로 선거에 자신들이 유리해지기 위해서라면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직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명예훼손하고 모욕하는 그런 좀 후진적인 그 정치 행태가 좀 중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뭐 청장실까지 찾아와서 그랬기 때문에 일선 수사관들이 그런 걸 보고 조금 흔들리거나 심적으로 동요는 하지 않았나요? 네, 그런 거 가지고 수사가 동요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하도 이 정치 논리로 경찰의 공격, 경찰 수사에 공격을 하니까 예.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수사의 주체를 상대로 수사의 공정성이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이 사법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만한 이러한 그 이 수사 비협조 행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이었는데요. 이것이 예. 이 정치권이 이런 식으로 제복 입은 조직과 또는 국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훼손하는 것을 정치권이 앞장서서는 정말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은 원래 질문지에 없던 거였는데 질문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세요.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었습니다. 네, 3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4부 우리 연예할까요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하 뉴스 정면 승부.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 할까요? 코너 함께 하실 두 분. 시사평론가 겸 명화배우 남태우 씨 그리고 텐아시아의 김하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속보가 떴는데요. 남북이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했다고 하네요. 이산가족은 남북 각 100가족 규모고요. 생사 확인 의뢰서는 7월 3일까지 최종 명단은 8월 4일 교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상봉자는 가족 1명 동반 가능하다. 이런 뉴스가 떴는데요. 대한민국 최초 시사평론가 겸 명화배우 남태우 씨. 시사평론 하시죠. 갑자기요? 네. 이거 뭐 예견된 일 아니겠습니까? 남북 정상회담, 북미회담의 결과가 좋았는데 이것들이 이제 이러한 결과들이 구체적으로 남북의 평화와 통일로 이어지려면 끊어진 핏줄부터 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상봉을 통해서 남북의 정서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이후에 이제 경제적 교류까지 해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오는 그 시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론 같은데. 네. 그걸 기대한 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독특하게 뭐 그럼 뭘 바라십니까? 알겠습니다. 지난주 남태우 씨 모창에 대한 청취자들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는데 주변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주변에서는 뭐 큰 반응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어요? 예. 김하진 기자 책상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저는 계속 며칠 동안 계속 생각이 났어요. 아. 네. 그리고 이렇게 웃음을 참아가면서 예. 웃어본 적이 최근에 없었는데. 조덕배 씨의 모창? 네. 한 번 더 하나요? 조덕배? 또 해야 됩니까? 쓸쓸하던 그 골목을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난 기억합니다. 예. 혹시 오늘도 다른 모창 준비했어요?
혹여나 제가 방송 초반부터 제가 노래를 해서 방송 시작부터 망치지 않을까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만 제작진의 간곡한 요구 때문에 히든싱어 때문에 제가 모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히든싱어의 첫 번째 이번에 새로 시작할 때 강타 씨가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금 남북의 어떤 그 이상가족 상봉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제가 노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시켰으면 더 좋았을 텐데 굳이 그 평론을 시키셔가지고 한반도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애초에 행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운한 너를 잊어본 적 없어 오직 그대만을 생각했는걸 그런 너는 뭐야 나 잊었던 거야 지금 내 눈에서 눈물흘러 배신감 느껴 널 찾아갔을 생각했어 난 잘 모르겠어 이 세상이 놀고 있는 지금 내 눈엔 너밖에 할 말이 없어 갈 수도 없어 눈물도 없어 느낌도 없어 내 앞에 서 있는 날 바람에 이렇게 열 위에 살아있나 이렇게 아이고 틀렸다 약속된 시간이 네, 왔어요 그대 앞에 있어 두려움에 울고 있지만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그때 내 손잡아 근데 이거 지금 함께 좀 행복을 누구 모창한 거예요? 아, 요거는 이제 한반도 평화 행복을 위해서 네. H.O.T.의 강타 씨의 행복을 모창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냥 본인 노래 한 것 같은데. 모창은 왜냐하면 이제 H.O.T. 행복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강타 씨의 목소리를 기억하실 분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마음대로 불러도 모르겠다. 자, 남초부터 망쳤네요. 남초 씨 노래는 앞으로 듣지 않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굳이 시켜가지고. 예. 자, 오늘 김아진 기자가 취재한 내용은 뭡니까? 네, 오늘 박경 씨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요. 그 로고송 또 박경 씨가 불렀잖아요. 아, 오늘 오프닝. 네. 예, 예. 그래서 오늘 만나고 왔는데 오늘 6시에 그 신곡을 발표했어요. 인스턴트라는 곡을. 예. 그래서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신곡 솔로곡은 1년 5개월 만이어가지고 팬들도 그렇고 또 본인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제가 우리 작가한테 네. 방송하기 전에 블락비가 누구지? 했다가 굉장히 경멸의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네. 그 지코 씨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지코는 알죠. 네. 그럼 지코가 있는 그룹이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아시는데 블락비가 개개인이 굉장히 매력이 넘치는 멤버들이 많은 그룹이에요. 지코도 서른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예요. 네. 박경 씨가 멘사 회원이라고요? 네, 박경 씨가 그 문제적 남자에도 출연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 프로그램 보신 분들은 또 박경 씨 친숙하실 텐데 멘사 테스트를 2016년에 받고 그 멘사에서 측정이 가능한 가장 최고치가 156이라고 해요, IQ가. 근데 그 수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도 뭐 뉴질랜드에서 유학 생활도 했고 예전 어렸을 때 꿈은 의사였다고 해요. 그 정도로 네. 머리가 좋은 친구. 그런데 네. 저희를 위해서 또 로고송을 불러줬네요. 네. 예, 감사하게 잘 듣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저도 불렀다고 알려져 있던데 아닌가요? 뭘요? 저도 이거 로고송 이동영이라 불렀다고. 예, 메시지에 틀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 반응은 어땠습니까? 제가 뭐, 몰랐습니다. 별 기억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블락비, 예, 박경 씨. 좋습니다. 예. 다음 소식 전해주세요. 아니, 네, 그 팝플레스. 클릭비라도 얘기 좀 하려고 했거든요. 예. 바플레스 유라는 새로운 예능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월요일 날 제작 발표를 했고 어제 첫 방을 했는데 그 이영자 씨, 최하정 씨, 김숙 씨, 송은희 씨가 밥을 먹으면서 고민 상담을 하는 내용인데 어제 굉장히 저는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먹방에 좀 그 인기 있는 먹방 프로그램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영자 씨가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먹는 모습을 아주 재밌게 또 그쵸. 맛있게 보였잖아요. 네, 네. 그거 또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고 먹는 거랑 좀 뗄 수가 없는 캐릭터여서 그런데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전지적 참견 시점은 매니저와 이영자 씨의 그 일상을 보여주는 방송이 컨셉이잖아요. 근데 그 일상 속에서 이제 이영자 씨가 이제 추천을 해주는 게 좀 이슈가 돼서 화제가 됐는데 이 프로그램은 그 고민을 보내주신 사연자에게 이 고민이 있을 때는 이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그 언니들 4명 4인방들이 먹으면서 토크를 해요. 그 스스로 만들어서 먹으면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어제 보니까 좀 같진 않더라고요. 방송국은 어디입니까? 올리브 채널. 올리브 채널에. 채널이고. 그 이영자 씨가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그렇게 먹는 걸로 히트를 치지 않았으면 이 방송이 안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어지기도 하는데 사실 네. 그 이 방송 그 전지적 참견 시점 자체도 송은이 김숙 씨가 하는 팟캐스트가 예. 출발점이잖아요. 근데 이 방송도 그렇게 출발을 해서 웹 예능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제 올리브가 같이 손을 잡으면서 그 방송이 되는 거여서 아마 뭐
그 전지적 참견 시점이 아니었어도 워낙 팟캐스트에서 인기가 좋아서 저는 웹 예능에서도 성공했을 것 같아요. 네. 전지적 참견 시점은 방송을 다시 재개합니까? 네, 아마 월드컵 지나면. 월드컵 지나면. 네, 지금 결방 중이어서. 시사평론가 남태우 씨. 네. 전지적 참견 시점의 문제점. 그래서 뭐 MBC 사장이 네. 사과도 했잖아요. 예, 네, 예. 네. 이거 그 일부 청취자들은 다시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강경 입장도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게 다시 시작할 줄 몰랐습니다. 그 당시 이제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보면 이제 희화화한 게 때문에 굉장히 비판받았는데 쉽지 않다고 봤는데 의외로 굉장히 빨리 복귀가 됐네요. 근데 제작진들은 다 교체. 네. 싹 다 교체가 됐어요. 그때 이제 당시에 이제 그 화면을 썼던 게 제작진의 실수라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났기 때문에 예. 아마 문책을 당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음식을 이렇게 많이 먹으면 출연료하고 음식값하고 어느 정도 비교가 되려나 모르겠네. 출연료하고 비교할 수도 없죠. 없습니까? 출연료가 훨씬 세죠. 이영자 씨가 너무 많이 먹어서 이거 출연료 대체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남태희 씨의 네. 라디오 출연료하고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이 출연료라는 것보다는 어떤 그 국민의 사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죠. 오늘 컨디션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너무 당연한 얘기했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좀 저렴하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남태우 씨의 모창에 대해서 설문 대할망님께서 뭐야? 그냥 딱 두자 적어주셨고요. 바람을 가르는 매님께서 조덕배가 H.O.T 노래를 부릅니다. 아 창의적이시네. 큰이파리 지용님,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상. 이런 평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안 부르는 걸로 하고. 네, 누가 남배우님을 모창하시네요. 이렇게 하신 분도 있네요. 네. 네. 자, 오늘 핫이슈. 어제 오늘 계속 핫이슈인가요? 오늘만 핫이슈인가요? 계속. 네, 오늘 전해졌죠. 오늘 전해졌습니까? 네. 조정석 씨하고 거미 씨가 결혼한다. 사실 두 분 굉장히 오래 만났죠? 네, 2013년에 이제 지인을 소개를 통해서 만났고, 그 2015년에 이제 공개 열애를 시작했는데, 예. 계속 예쁘게 만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예. 이제 올해 결혼을 올린다고 합니다, 결혼식을. 아, 네. 5년 만났는데. 네. 그, 이런 말이 좀 이상한 건 이상한데, 지금 댓글 보면, 네. 뭐 누가 아깝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항상 그 네. 연예인 커플들이 결혼을 하면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 남태우 씨는 네. 누가 아깝냐 이런 질문에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조정석 씨와 거미 씨? 예. 참 입장이 곤란한데요. 예. 저는 뭐 조정석 씨가 조금 아깝죠. 예. 저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고요. 아, 5년 만났는데 누가 아깝고 안 아깝고 어디 있습니까? 왜 그 질문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질문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질문한 거죠. 아, 그 팁을 몰랐네요. 네. 저는 그 생년월일이 예. 80년생이더라고요. 조정석 씨가. 네. 거미 씨가 81년생이더라고요. 나이가 너무 비슷한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못 알아듣겠습니다. 뭐 중의적인 해석이죠. 네. 예, 구체적으로 해석이 되면 제가 더 비난받을 수도 있고. 예, 충분히 비난받을 만 하고요. 오늘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예. 웬만하면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네. 2015년 2월부터 유래를 공식 인정했다. 그런데 사귄 거는 그 전이다. 네, 2013년에 버블 시스터즈 영지 씨가 예. 두 사람을 이제 소개시켜줘서 이제 뭐 술자리 같은 데서 만났다고 해요. 네. 근데 아쉬운 또 근데 팬들은 또 아쉬울 수도 있겠어요? 아무래도 뭐 팬들은 예. 누군가의 그 남편 연인, 부인이 예. 되기. 보다는 이렇게 예. 만인의 연인으로 남아주길 바라니까는 그런데 5년 동안 진짜 예쁘게 만나와서 팬들도 굉장히 축복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요즘 대체적으로 결혼을 상당히 늦게 하는 분위기인데 네. 두 분은 적정한 네, 네. 시기에 잘 하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제가 오늘 두 분 결혼한다는 소식 보면서 쭉 자료를 보니까 최근에 빅뱅의 태양 씨하고 배우 민효리 씨가 네 가수 배우 커플이네요. 예. 저는 네. 왜 몰랐을까요? 결혼한 지요? 저 몰랐습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네. 굉장히 조용하게 결혼식 치렀습니까? 네, 조용하게 하긴 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다 아셨을 건데. 네. 그리고 뭐 가수와 배우의 만남은 비 김태희 커플도 그렇죠? 네, 맞아요. 굉장히 그 만날 때부터 떠들썩했고 결혼을 할까 하지 않을까 굉장히 궁금해했었는데 네.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아이도 낳았죠. 네. 보니까는 에픽하이의 타블로 강혜정 부부도 그렇고. 네. 진우션의 션과 정영 씨도 그렇고. 네. 보니까 배우와 가수분들이 결혼해서 굉장히 인권부부처럼 잘 사네요. 네, 그런 게 있다고요. 그, 저희가 봤을 땐 그냥 다 연예인인데. 예. 배우분들은 가수를 연예인처럼 보고. 예. 가수들은 배우를 또 연예인처럼 보이는 게 그런 게 있어서 좀 신비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예전에는 이 연예인끼리 결혼을 하더라도 한쪽은 활동을 좀 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네. 어떨까요, 이 두 분은? 아무래도 전혀 활동하는 그 상황이 달라서, 상황이라고 했지, 무대가 달라서, 예. 조정석 씨는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연기로 활동하고, 거미 씨는 공연 위주의 가수기 때문에, 예. 계속 지금처럼 활동 활발하게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남태우 씨는 예. 결혼 생각이 없습니까? 제가 그럼 가수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아, 배우니까? 예. 그럼 정확하게 제가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만, 예. 최실아 씨, 우리 예전에 김태욱 씨도 있었고, 예. 근데 이게 이제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영역이 다르니까 서로 동경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크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뭐 많은 팬들이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은 이제 흔히 품절녀 품절남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는 정말 그런 부분이 한쪽으로 좀 기울었다면 지금은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는 거기 때문에 결혼이 활동에도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저는 뭐 배우 가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김태희 씨는 다시 뭐 영화나 또 TV나 나올 계획은 없답니까? 네, 계속 그 시나리오는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준비되면 이제 아마 짠하고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는 반면 또 안 좋은 소식도 있는데, 조재현 씨 미투 관련 사건이 또 터졌다고요? 네, 조재현 씨가 네 번째 미투 관련 사건이 나왔는데요. 오늘 조재현 씨가 그 제1교포 여배우 씨, 여배우 A 씨를 고소를 했고요. 조재현 씨가 했다고요? 네. 왜요? 조재현 씨가 공갈 혐의로. 네, 전혀 아니라고 반박을 하면서 입장문도 내고 고소장도 접수를 했습니다. 공갈이라는 것은 돈을 요구를 했고, 네. 돈을 주지 않으면 폭로하겠다, 이런 건가요? 네. 그리고 여배우 A씨는 이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조재현 씨는 전혀 그렇지 않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성적인 관계였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갈과 공갈미수로 고소하겠다. 네. 그런데 그 여론은 조재현 씨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앞서서 이 첫 번째가 아니라 이제 네 번째 나온 거다 보니까, 예. 조재현 씨를 많이 이제 등을 돌린, 대중들은 등을 돌린 상태이죠. 네. 그런데 그 첫 번째 미투 때는 잘못을 시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과문도 올리고 뭐 모든 연기하고 있던 또 직책 다 내려놓고.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고소하겠다고 강경 대응 나올까요? 남태우 씨? 첫 번째 지금 뭐 쟁점들이 많습니다만, 첫 번째에 이제 그 많은 반성을 하고 활동도 접고 뭐 극장도 팔고 여러 가지 활동을 다 접는 반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예, 그래도 저 사람 좀 반성하는 모습은 있네, 이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게 성폭행으로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도덕적 심판은 떠나서 사법적 심판까지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공소시효는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자기가 고립이다 매장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당시에도 이미 유부남이었기 때문에 불륜이나 외도라는 부분은 있지만 도덕적인 비판은 받을지언정 법률적인 또는 그 이상의 비판받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변하겠다는 뜻이 아니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여배우 입장은 혹시 나왔습니까? 강경 대응에 대해서? 네, 여배우는 계속해서 그 반박을 하고 있어서 두 사람이 지금 첨예하게 좀 주장하는 바가 갈리고 있어요. 여배우도 이제 좀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고소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네. 법정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게 네. 갈 수밖에 없고, 조재현 씨가 그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때는 그 대응을 하지 않은 거는 사실 뭐 시인을 했다기보다는 자신이 최초 원인 제공을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침묵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성폭행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반박을 했다고 오늘 입장문을 굉장히 길게 써서 냈습니다. 그 김기덕 감독도 PD수첩하고 PD수첩에 인터뷰한 배우들 고소했잖아요. 네. 두 사람의 행보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좀 뭐 공교롭게도 좀 고소 시점이 좀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예. 네. 다음은 남태우 씨 전문 분야 영화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두 가지 소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석규, 최민식,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가장 정말 그, 우리가 좋아하는 콤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분이 오랜만에 거의 뭐 20년 만에 쉴 이후에 다시 만난다고 합니다. 아, 정말입니까? 최근에 영화 이제 천문이라는 작품입니다. 허진호 감독 잘 아시죠? 이분 8월의 크리스마스부터 해서 이분의 세종대왕 역은 한석규 씨가
과거에 드라마 세종대 왕역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1년에 SBS의 프리 깊은 나무 이후에 두 번째로 하게 됐고요. 한번 논의를 하다가 장영실 역할은 최민식 씨가 맡겠다 싶어서 두 분이 하게 됐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앙상블을 할지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 하반기에 크랭크인 한다고 하는데요. 이 두 분의 관계는 동국대 또 연극영화과 선후배로서 당시에 이제 닥터봉 이후로 이제 한석규 씨가 연전연승하면서 모든 충무로의 시나리오는 한석규 씨 집에 있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빅히트를 했습니다. 거의 뭐 7편 연속 다 히트했죠. 그러다가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신중하게 고른 거 아닌가 이러다가 그 이중 간첩 이후부터 영화가 계속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안 좋았어요. 그 최근에 다시 복귀해서 좀 좋아졌는데 최민식 씨가 90년의 작품입니다. 드라마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달았다고 해서 얘기도 됐죠. 야망의 세월에서 꾸숑 역할을 해서 조금 인기를 얻었다가 굉장히 또 침체기를 겪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던 시기에 드라마 그 서울의 달에서 한석규 씨가 홍식 역할을 하면서 공전 히트를 하죠. 그렇네요. 그러면서 네. 자기 선배인 최민식 씨를 모셔옵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다시 인기를 얻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화의 전반기에서는 한석규 씨가 빅히트했다면 또 뒤쪽에서는 또 깐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최민식 씨가 오히려 또 빅히트라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만나게 돼요. 예, 20년의 세월이 있었죠. 예. 어쨌든 한석규 씨와 최민식 씨의 만남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지 기대를 하면서 작품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기로 하고요. 영화 이야기 하나 또 있죠? 아일라? 예. 예. 그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합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아, 그렇네요. 아, 아까 랩을, 예. 이상한 랩을 하시는 바람에. 예, 랩이 좀 길었네요. 예. 예. 한국과 터키의 양국 수교 60주년 기념 영화입니다. 예, 다음 주. 자, 지금까지 우리 연애할까요? 시사평론가 겸 영화배우 남태우 씨, 텐 아시아의 김하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